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학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학 입학 실기고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실기고사를 10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m 달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0m 달리기는 출발 지점에서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해야 되며 출발 부저음이 울리면 신속하게 출발하여 도착 지점까지 레인을 이탈하지 않도록 뛰어야 합니다. 도착 지점에서는 전자계측기로 기록을 1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하게 됩니다. 100m 테스트는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파울을 선언할 경우 추가 1회를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기 기록의 향상을 위해서 육상 경기화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리 멀리뛰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도약 지점의 선을 넘지 않도록 양발을 편안한 넓이로 서서 본인의 리듬에 맞춰 힘차게 뛰어 착지하면 전자 계측기가 여러분들의 착지 지점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2회 파울을 선언할 시 0점 처리됨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측정 거리는 1cm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실기고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기고사 방법을 잘 숙지하고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